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.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운 거야. 그 아니 그 순복 예전에 그래서 내가 요즘에 겪고 갔었어 거기를. 근데 이제 아니 그 이한민 거기 그 용전동 있잖아요. 거기를 여러 번 갔었어. 그러니까 한 12월 달에만 해도 한 4번 갔나? 3번? 아니 11월 달에도 몇 번 가고. 근데 내가 저기 춘수현님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. 이게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지. 왜냐면 한마음 조이식당 제가 거기 말고 다른 데 있죠. 거기는 휴대전화하고 경산대 해병대 후배 가는 데가 있어. 그래서 내가 자주 가거든. 근데 페이스북에다는 잘 안 올렸지. 근데 첫 마디가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거기 어디지? 그 저 갓부분과 가수원 거기 있을 때는 제가 자주 갔었어요. 가족들 모임 수통골 갈 때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이 가고 그 예, 자주 갔지. 그렇지 무난하지 석갈비도 보고 예, 그래서 그 띄울 석갈비 옛날에 자주 모였잖아요. 백마하고 뭐 그런 것처럼 자주 갔었는데 나 강현수님도 한 번도 못 뵀어. 수목에 아 연세가 좀 있어. 58년생이신가 본데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그렇지. 아니 난 솔직하게 좀 조심스러운 거요 선배님. 왜냐면은 선배님 업에 도움 아니 괜히 또 악영향 될까봐 나 1월 달부터는 좀 조심해야겠더라고. 왜냐면 모임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내가 그룹방을 몇 개 나왔거든요. 아 뭐 모임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. 네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돼갖고 제가 조심스럽더라고. 그래서 대전 브루스도 아 괜히 그 내가 저기 뭐지 왜요? 선배님 그래서 아니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. 그래서 내가 아 왜냐면 활동하던 놈이 또 안 오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일주일에 두세 번만 글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 이거 또 안 올리면은 이거 또 이기전 선배님이 쫓아냈나 막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할까봐 또 그래서 내가 또 아 아침에 또 어제는 내가 일부러 두 개 올렸어 이렇게 일부러 두 개 근데 또 글 보면 또 도배될까봐 또 조심스럽고 아 그래서 네 알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맞습니다. 회장을 달라고 하세요. 그냥 35회가 하겠습니다. 야, 저기 관섭이 형님 시키고 그냥 저기 사목자 한번 더 하시고 예. 아니 저는 애정 있고 아니 선배님이 뭐라고 하든 관심을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망구석처럼 그냥 가는 거요. 선배님 옆에서 계속 가는 예. 아니 왜냐면 신청하고 안 가면 그거만큼 민폐고요. 아니 못 갈 수 있는 못 가는 상황이라 제가 어제 올려드렸잖아요. 대전 갔다 서울 올라간다고 다시 일 있어서 올라가는 개업직 때문에 일부러 두 개를 올린 거예요. 어제 아침 글 하나 올리고 점심 글 올리고. 아유 네네 예. 나 재열이 형님, 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영업적으로도 잘하고, 아유, 저 대전에서 최고 아니에요? 그 영업 마인드가? 아닌가? 상덕이 형님 다음으로. 오라바, 1km 앞 110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
110km, 110km.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나 맹심 없어. 500m 앞 110km 학생형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님에 말이지 마랑 솔솔 갔어. 페이스북 접속하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 다 보고 있잖아.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공개 받은 호솔신타 110km 학생형 단속 구간입니다. 호솔신타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 난 맹심 없어. 알죠. 아무튼 저는요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선배님 좋아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. 아이고 16일? 아 국민의 아 아이고 선배님 그 국민의 저거 뭐지? 찬조나 해야겠네. 10만원 찬조나 해야지. 현금을 찬조하든지 해야지. 국민의 약 1km 앞 시속 110km 1km 앞 110km 학생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아 오래요? 그 누가 되시는 거예요? 이태경 선배님 되시나? 누가 또 아니 그 원래 국민회 같은 거 하면은 회장님도 보통 9천만원씩 내놓으시던데 아니? 500m 앞 110km 그러니까 9천만원씩 내잖아요. 아 예예 예. 예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.